오늘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모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며칠 전에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 진보의 아이콘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 우파나 좌파나 할 것 없이 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참 생명을 던지는 그러한 참 충격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참으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특히 그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전체적인 그 국민들 중에 프로테이지를 볼 때 젊은 20, 30대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율이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불명예스럽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노인 빈곤층의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채, 재정적인 압박, 또 외로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노인층의 그러한 자살과 또 청년 실업, 가계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교육, 정치인들에 대한 부패, 이념적인 혼란, 계층 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상실케 하고 낙심과 좌절의 늪으로 우리를 점점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없는데 나라 전반에 흐르고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것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대 신뢰에 대해서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낙심과 좌절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울증, 강박증, 편집증, 정신분열, 사실은 그 모든 바탕이 사실은 죄의 문제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단어,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카케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이란 말은 out of,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고 카코스란 그런 말은 고통스러운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낙심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이 고통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의 절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심의 늪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단절시켜버리는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종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또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마음,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그들을 해방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불평하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새벽에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도록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매출하기를 그들에게 배가 터지도록 먹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했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보여주시고 참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게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참으로 진정한 분노를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이 고을에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가 이러한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먼저 너희들보다 회개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렇게 예수님이 매우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낙심하고 좌절한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왜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는데도 왜 낙심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몸과 마음이 지칠 때, 힘들고 병들고 연약해질 때 쉽게 낙심과 좌절이 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엘리야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850대 1로 대결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와 승리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목을 베었어. 사실 그러고 나서 승리한 후에 많은 피곤과 몸과 마음이 탈진된 상태였어. 그 이세벨이 협박하는 거예요. 이제 너도 저들과 같이 너도 내일 죽으리라. 이러한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며 국경을 넘어서 도망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몸이 회복되도록 하셨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은 우울증이 생기기가 쉬워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할 때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예. 근데 잘 먹는 건 좋은데 또 너무 많이 먹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로 도피하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낙심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딴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혼자만 당한다는 외로움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직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을 내가 남겨뒀다.
너는 외롭지 않다. 너는 그들과 함께 정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만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 낙심에서 벗어나도록 위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낙심과 좌절이에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사단의 무기 중에서 가장 탁월한 무기다. 사단은 여러 가지 무기가 있잖아요. 교만을 부추기는 무기도 있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주는 무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유혹을 주기도 합니다. 핍박을 때로는 주어서 신앙으로 멀어나게 뒤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낙심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낙심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제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제 삶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이러한 그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러한 그 메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왜 팍팍하고 힘이 듭니까? 이런 마음속에 사로잡혀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그 부정적인 원인을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감정에 몰입하게 된다면은 더욱더 좌절감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막 팔부둥을 치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알수록 늪에 점점점 빠져들어가잖아요. 이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리쳐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늪에 빠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팔버둥을 치면 칠수록 절망의 늪에, 낙심의 늪에, 좌절의 늪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또한 낙심에 사로잡힌 그러한 그 이유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Great Commission, 지상대 명령이라. 그런데 낙심에 빠지게 되면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나도 지금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나도 지금 낙심하고 힘든데 어떻게 남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낙심이라는 것 자체가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그 영혼을 빼앗들이지는 못해요. 그러지만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버리는 것이야. 힘을 빼버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미혹을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러한 좌절된 마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떠한 육체적인 쾌락에,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고 타락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세 번째로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처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러한 상처가 내 마음을 너무 누릅니다. 이 상처에 벗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도 혹시나 나를 거부하고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왕따당하면 어떡할까? 또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정죄함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현실에서 도피처를 자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탐식을 하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한 가지 그게 과식하는 거예요. 밤에 자꾸 냉장고 문을 연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먹고 싶어 하고. 이것이 사실은 그 마음이 낙심하고 뭔가를 이렇게 보상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이 비만 약의 그, 성분이 뭐냐? 우울증 약이에요, 사실.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업되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과식하게 되고 또 그냥 늦잠 자게 되고 또 오히려 반대로 불면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어떠한 것에 과도하게 몰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적 운동을 하더라도 너무 그 운동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의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오히려 그 운동을 통해서 현실을 잊어버린 거. 이 좌절된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잠시 잊어버리기 위해서 도피처를, 잘못된 도피처를 찾는다, 이게. 이게 바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의 미혹이다, 이거.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으로부터 세상적인 위로와 피난처를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낙심의 결과로 나간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고통에서 자유함이 없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돼요. 왜냐? 혹시 만나서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혹시 또 그 사람과 만나면은 오히려 나중에 더큰 좌절과 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단절시켜요. 이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만나기를 싫어해요. 예.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히코노모리, 난그 일본 그 청년들이 그냥 일생 동안을 방 속에 들어가서 그냥 부모님이 넣어준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극단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결국은 생기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미 뇌 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 생리학적이고 생화학적인 불균형이 이미 뇌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전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섬겼던, 같이 생활했던 가족들까지 포기해버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낙심과 좌절의 늪에 빠지니까, 그냥 그 사역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참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유일한 대안으로서 이 고통에서 이제 끊어지는 방법은 내 생명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절망적인 환경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지속적으로 감내하지 못할 때,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히거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이 법적인 어떠한 제재를 받아야 될 때, 그 돌파구로서 이 고통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유일한 출구가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걸 잘 눈여겨서 보지 않아서 이게 심각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뭐 신문 보니까 얼마 전에 홍수가 났는데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그렇게 살려보려고 하다가 물이 차오르니까 그냥 남편과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랑 같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그러한 그 아름다운 동반 자살인데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경우도 어떤 경우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범죄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 아시죠? 출애굽기 13장 6절에 13절에 20장 1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짜흐, 로 이런 말입니다. 로는 not 이란 말이고, 라짜란 말은 살인이란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신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도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도피이며 철저히 자신을 증오하는 살인 행위가 바로 자살인 것입니다. 자살을 미화하면 안 됩니다. 미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이러한 끔찍한 고통에서 구해주지 않는다고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그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생사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낙심과 좌절, 이러한 감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울증을 낳아요. 이 우울증이 자라나게 되면은 사실은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낙심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때그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아,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자라게 되면 세상에, 누가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어저께 나와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회포를 풀고 웃고 떠들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 이거야. 예상치 아니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게 돼요. 뇌세포에 세로토닌, 이러한 전달 물질이 고갈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낙심과 좌절의 기분이 올 때, 여러분, 음식을 선별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식이요법도 이게, 정신의학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나나는 행복 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로토닌 생성에 많은 도움을 줘요.
그 세로토닌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풍부한 음식, 그 풍부한 음식이 바로 바나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한 호두나 아보카도 이러한 그 뇌의 염증을 시키는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호두나 아보카도. 비타민 B와 비타민 C와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울증 증세가 많이 회복이 된다. 이건 우울증은 뭐 정신의 마음의 감기니까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진전이 되면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3분의 1이 엽산결핍증이 있다고 해요. 엽산결핍증. 그래서 토마토를 많이 먹게 되면 그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그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적절하게 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씨. 이런 것도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뇌의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또한 기분을 좋게 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낙심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음식도 잘 선별해서 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다가 보면은 오히려 더 포화지방이라든지 또 몸에 안 좋은 여러 가지 지방산이라든지 또 태운 음식이라든지 이러한 입에 당기는 그러한 음식이 사실은 더 기분을 낙하시키는, 기분을 더 처지게 하는 이러한 우울증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유산소 운동. 사실 모든 질병에 있어서 우리가 질병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체에는 리듬이 있어요. 어떤 한분 제가 알고 있는 환자 중에 45세 직장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평소에 아주 건강했어요. 병원에 잘 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서가 바뀌었는데 그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바뀌었어. 그래서 해외 출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생활의 리듬이 깨졌어요. 수면 리듬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면증이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불면증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생화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서 우울증이 시작이 되기 되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해외 출장이나 교대 근무,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게 되면은 극심한 피로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낙심과 좌절 속에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좌절이,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 왜내 마음이 이렇게 별다른 일도 없는데 우울한가? 이러한 경우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식사할 때 적절한 시간에 식사하고, 먹는 것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그 견과류라든지, 바나나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야채, 녹황색이야.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들게 되면은 우리 좋은 기분을 유지하게 되어서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 또 걷기 운동 여러분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5회 정도는 40분 이상씩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 이것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죠. 심장의 맥박을 좋게 해서 혈액순환을 잘하게 되죠. 또 그리고 엔돌핀 호르몬을 잘 분비시켜서
정말 그 치유의 효과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이러한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를 낳게 되는 이러한 분명한 요소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기분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영적인 치유예요. 궁극적인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우리의 낙심과 좌절의 마음도 영적인 치유가 우선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예요. 나는 너희를 고치는 의사니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말을 잘 청종하면 애굽에 내린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난치병에 걸리게 되면 유명한 의사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참 많은 돈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왜 찾지 않냐는가?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예수님을 찾으라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가 병들었을 때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기도를 받으라 그랬다 이거.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치유는 이사야서 4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아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드리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질병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절망과 낙심 속에서 참으로 좌절한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치료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이 저를 보셨고 나로 이것을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이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마귀는 늘 그걸 막는 거, 이 궁극적인 마귀의 목적이에요. 낙심과 좌절을 주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독일어의 말에 보면 할트란 말이 있어요. 할트. 아마 영어도 그런 말이 있는 건 줄 알아요. 할트란 말은 멈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트란 말의 H는 hungry, 배고프고, A는 anger, 화나고, L은 lonely, 외롭고, T는 tired, 피곤하다. 배고프고, 화나고, 외롭고, 피곤할 때 마귀의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걸 막아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이러한 경우에 배고프고 화나고 외롭고 피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절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십시오.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영적인 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교회에 말씀하세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시편 42편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그것은 아마 이 시편 기자의 고향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곳일 것입니다. 마음이 혼돈되고 절망될 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셨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메모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헤르몬과 미살산이 어디입니까? 요단이 어디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일이 잘안 되고 잘 풀리지 않을 때, 과거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디셀도르프 대학 도서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밤에 돌아오게 되면은 저는 책상에 앉아 또 공부하고, 제 아내는 바이올린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기숙사 좁은 방에 화장실의 문을 딱 닫고 그 안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그때 들려오는 그 음률을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 감동이,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고 그때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금요일이 되면은 기타를 메고 자전거를 타고 두이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또 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타고 또 내려서 교회까지 또 자전거 타고 한 2시간 정도를 타고 가는. 그리고 나서 그 심야 기도회를 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끝나고 밤 늦은 밤에 또 기타를 메고 자전거를 타며 때로는 비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얼마나 담비인지, 하늘을 바라볼 때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은혜, 예? 집에 돌아와서 마치 그냥 이슬이 쫙 내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분명한 뒤셀도르프, 내가 영적인 그러한 나의 요단 땅인 뒤셀도르프, 굴리스트라스, 두이스부르크와 쾰른에서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절망에 있어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왠지 모르게 울면서 잠자리에 들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하고 마음, 좌절된 마음, 이러한 마음 속에 눈물로 기숙함, 눈물로 잠자리에 들지만은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느끼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그러한 염려가 사라지, 모든 좌절과 낙심이 씻은 듯이 사라져.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 기쁨이 넘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날까지, 그분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소명, 그것을 이루기까지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내리누르고 흔들어 제끼고 공격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듭남과 이 구원의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사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호하시는 그 지붕 안에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참한 곳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은 정말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뒤를 돌아다볼 때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그 뒤를 바라보면은 정말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광야의 세월을 걸어왔지만은 뒤에 정말 그 발자취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발자국이 놓여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어려웠을 때 갑자기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의 발자국,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그 어려운 고난의 환난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과 좌절의 늪에서 벗어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그래 하면은 참으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어두운 순간이 빛나는 광명으로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